세계로 나가는 건강 인재가 회장 대우 가톨릭 대학교의 건강경과입니다. 건강경영학과를 간단하게 소개드리자면 여가 및 건강을 분석하는 학과인데요. 지금부터 대구 가톨릭대학교 건강경영학과의 질문을 읽어보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경영학과 나중에 관광 가이드 하는 거야? 아니에요. 주변에서 관광이라는 단어 때문에 많이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도 진짜 주위에서 이런 말 많이 들어요. 관광 산업 분야가 진짜 넓기 때문에 여행사에 가서 가이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도 있고 항공 분야로 가서 승무원이 될 수도 있고 호텔이나 공기업 또 금융 서비스 분야로 나아갈 수 있어서 진짜 다양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저희 학과에서 실습을 정말 많이 가거든요. 저희가 아직 학생이지만 방학 동안 호텔이나 여행사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습니다. 아, 그리고 해외 취업도 가능하답니다. 자, 이거 볼까? 여기 어디 여행지가 좋아? 여행 일정 좀 계획해줘. 아, 이거는 진짜 맞아. 저희가 아무래도 관광이다 보니까 여행과 관련돼서 진짜 많이들 생각하세요. 뭐 친구들이 어디 여행지가 좋아? 어디 갈까? 어디 추천 좀 해줘. 계획 좀 짜줘. 이럴 때마다 속으로 아, 나도 거긴 안 가봤는데 내가 어떻게 아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제가 여행지를 계획하고 추천하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들 이렇게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매년 한 번씩 답사를 꼭 가는데요. 학생들끼리 주요 여행지 정보를 수집하고 여행 코스, 식사와 숙박회, 그리고 여행 상품을 직접 만들어서 학생들끼리 직접 답사를 준비해서 다녀오기도 한답니다.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계획하는 거기 때문에 여행 가듯이 재밌게 다녀올 수 있어서 좋았어요. 언니, 그때. 관광경영학과에서 꼭 들어야 하는 꿀강의는 뭐야? 저는 카지노 관련 수업을 진짜 진짜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카지노에 관련한 수업인데 이런 수업 때는 카지노 관련 현황이라든지 카지노 게임 규칙 같은 것들을 배워볼 수가 있고요. 실습 때는 따로 실습실에서 블랙잭, 바카라, 룰렛 같은 게임들을 직접 즐겨볼 수 있답니다. 직접 딜러분들이 오셔서 같이 게임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 진짜 이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어. 이거 관광경영학과 학생들은 다 영어 잘해? 진짜 이 질문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영어를 잘하면 진짜 좋겠지만 네, 못합니다. 저도 영어 초보였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선배들이 학과 동아리에서 영어 자격증이나 취업 관련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가입을 했고 친구들과 공부하면서 영어가 늘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따로 학과 스터디룸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발표 연습에 대한 부담 없이 재미있고 쉽게 발표 연습과 스펙까지 쌓을 수가 있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가톨릭대학교 관광경영학과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행을 좋아하거나 축제, 이벤트, 관광에 관심 많은 신입생 여러분들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잖아, 베이베!